아침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다음날 찾아온 최씨 아저씨 일손이 부족하다며 품앗이로 날 데려갔어 도착한 곳은 아삭이 고추밭 하루종일 고추만 땄어 상품가치 없는 고추는 한쪽에 모아놨어 황금같은 주말 난 고추만 땄어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 협회는 날 최씨 아저씨는 오지 않았어 No give and take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 따서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 따서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할머니 늘 6시 내 고향을 시청하셨어 왜 남의 고향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사실 난 그 시간에 포켓몬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옆집에 갔어 그 집도 6시 내 고향 앞집에 갔어 그 집도 6시 내 고향 이 집도 6시 내 고향 저 집도 6시 내 고향 채널 픽스 6 오클락 마이 홈타운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 따서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 따서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지겨워 일찍 일어나기 싫어 개밥 주기 싫어 소밥 주기 싫어 깨 타기 싫어 하트 사 먹는 건 좋아 I hate to wow 진호야 아들아 잘 들어 잘 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놀면은 거지 돼요 yeah. 우리 집 비틀고 소판 돈으로 너네 학교 보냈어요 과외 못 시켜도 학원 정도 보내줄게 결국 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농고에 진학했어.